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진대. 중근 X는 A를 가진대요. 잠깐만. 중근을 가진다? 라는 건 완전 제곱골이었다는 거예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인데, 그게 곧 X 빼기 A의 제곱이랑 똑같았다는 얘기 아닐까? A가 중근이니까. 이런 꼴이었던 거죠. 돼요? 그러면 이걸 풀어헤치면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이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 자리에 누가 있었어? 마팔. 그러니까 A는 4야. 그치? 그러면 K 자리에 A제곱이 있어. 즉 16이야. 그죠? 맞나요? 구했죠. A는 4고 K는 16이니. 너무 쉽다. 그죠? 그죠? 왜 쉽겠어? 내가 졸라 잘 가르쳐 놔서 그렇지. 그 다음 거는 얘는 5번이겠네, 86쪽에. 자, 9해 B가 1대2였대요. 그러면 하나가 해가 알파였으면 다른 하나는 뭐였다는 거야? 2알파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2알파가 3알파인데 그게 몇이래? A 플러스 3이었다는 거 아니야?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2알파가, 즉, 2알파 제곱이, 맞니? 3A였다는 거지. 잠깐만,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이 수행평가가 서술형이야? 그러면 니네 저걸 학교에서 근과계수의 관계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왜 애들을 바보로 만들지? 그럼 봐봐. 이렇게 가. 얘가 인수분해가 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두근이 A랑 3이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2의 B가 1대2였잖아. A 대 3이 1대2일 수가 있어, 그치? 혹은 A 대 3, 그러니까 3대 A가 1대2일 수가 있죠. A가 큰지 3이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러면 2A는 3, A는 2분의 3 대죠. 될까요? 이때 A는 3이 6 대죠. 답이라는 거죠. A 값을 모두 구했죠.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거야. 알겠지? 금가계수를 안 배웠으니까. 한번 더. 얘가 그러면 몇 쪽에 몇 번이죠? 세 번째 문제가? 10번. 86쪽이야, 얘도? 9번. 9번. 10번이야. 뭐야, 뭐, 바로 원이 9번이고. 왜 10번 9번이었어요? 아. 10번이냐. 잠깐만,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를 내가 빼먹었다 이거지? 단원 문제? 요 문제? 얘가 9번 문제다, 이거야? 86쪽에? 될까요? 자,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큰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이 20cm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1파이래. 잠깐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를 뺐지 않을까? 근데 큰 반원은 얘는 반지름이 10이야, 그지? 맞아? 그럼 100파이의 반이죠, 반원이니까. 얘는 50파이가 됐어, 그지? 그럼 이제 이 작은 반원들을 봐야 되는데, 걔네들의 반지름부터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A라고 놓을게요. 얘를 B라고 놓을게요. 맞니? 반원 두 개.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지름 더하기 지름이잖아. 그게 20이었단 거지. A 더하기 B가 10이었어, 그지? 맞나요? 두 번째, 작은 반원은 얘가 요 넓이는 파이 A 제곱의 반이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2분의 1 파이 B 제곱이죠. 맞나요? 될까? 그러면 이게 파이로 묶으면 50,
빼기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b제곱이지. 이게 21파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21이겠네?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1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b제곱 플러스 52, 21이었어, 그죠? 2분의 1a제곱 더하기 2분의 1b제곱이 29예요,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이었어? 58이었어,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될까? 얘랑 이제 뭐 해야 돼? 연립해야지. 됐나? 자,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래? BC 길이잖아. 그럼 나한테 사실 이 B를 구하라는 거야, 그죠? 그럼 A가 아니라 B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로. 여기서 A는 10-B 아니에요? 집어넣자는 거죠. 10-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건 58. 될까요? 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20B 더하기 100은 58. 맞습니까? 2B제곱 마이너스 20B 더하기 42는 0. B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1은 0. 됐죠? 마삼, 마치. B는 3 또는 B는 7이 되지. 근데 B가 7이면 A가 더 짧아지잖아. B가 3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구할 건 2B니까 6이었던 거죠. 돼요? 돼? 뭐 어쩌라고? 답이 어려워? 나의 답이 달라졌어? 뿌리가 뭐가 달라져? 스텝은 X랑 10-X로 누워 있어요. 아씨, 장난해? 이거잖아.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거잖아. 그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똑같은 얘긴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그럼 이 식이 또 짜증날걸? 그래버리면? 그잖아. 뭐가? 그게 큰 의미가 있진 않다고요. 자, 86쪽에 10번입니다. 오케이? 18cm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대요. 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A였다고 하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B였다고 하죠. 그럼 3A 더하기 3B가 18이어야 되겠지. A 더하기 B는 일단 6이야.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죠? 됐나? 두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야, 그지? 4분의 루트 3 b 제곱이죠. 어? 중2 내용입니다. 중2 때저 공식 배웁니다. 피타고라스. 그걸 왜 증명하죠? 그건 당연히 공식인데? 야, 이거, 야, 잠깐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니네가 공식을 안 외운 게 잘못이지. 그 공식을 쓰는 게 잘못이야? 맞잖아. 야, 이거, 그리고 졸라 쉬워. 내려. 여기가 A지. 여기가 2분의 1 A지. 그럼 얘를 A, 별여 놓으면 A제곱은 별제곱 더하기 4분의 1 A제곱이지. 넘어가면 4분의 3 A제곱이 별제곱이야. 별은 몇인데? 2분의 루트 3 A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이걸 니네가 안 외우고 있는 게 졸라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니네가 공부를 안 해놓고 나한테 와서 그게 어려운 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맞잖아. 야, 이건, 아, 야, 이건 니네 잘못이지. 야, 그거 증명해야 된다 그랬지. 나 증명했어요. 맞잖아. 그지? 왜 이거 학교 선생님이 또 다르게 풀어주셨어? 어떻게 풀셨는데? 응. 3-X다. A 더하기 B가 6이니까. 그럼 B가 X면 나머지 하나는 6-X겠네. 그 다음은?
아. 그럼 그 얘기를 꺼내야겠네. 기리비의 제곱은 넓이비라고? 근데 그게 이거잖아, 결국에. 4분의 루트 3 a제곱 대 4분의 루트 3 b제곱이 3대 2라고요. 그럼 이걸 까지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이 양반들아. 그지 않냐고. 몰라, 니들 알았어. 그럼 3b제곱이 2a제곱이잖아. 나한테 작은 정삼각형이니까 b를 구할 거야. a는 6-b야. 맞아? 돼? 24b 더하기 72, 맞죠? b제곱 더하기 24b 마이 72는 0. 될까요? 인수분해가 뭘로 되지? 인수분해 안 되나? 아, 안 되냐?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진짜 안 돼? 잠깐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지? 계산이 어디가? 말해줘.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근행공식 써야지. 짝수 근행공식. B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설마 짝수 근행공식도 못 쓰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거 맞죠? 216이지. 얘가 6의 3승이거든. 그죠? 근데 양수해야 되니까 6루트 6 빼기 12.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페이지가 몇 페이지 몇 번이야? 89쪽에 걸려. 89쪽에 몇 번? 10번. 10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에서 길이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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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GH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일 때 AH를 구하시오. AH가 내가 구할 거잖아. 이걸 X라고 할게. 그럼 여건 몇이야? 10-X, 그지? 맞아? 여기서 그냥 바로 피타고라스 쓰죠. 여기 8인데. X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이 8의 제곱, 64라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은 64. E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6은 0인가? X0 마이너스 10X 더하기 18은 0. 됐죠? 맞나요? 또 인수분해 안 돼? 그러네. 근행공식 가야죠. 짝수근행공식 A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반의 제곱 25 빼기 18, 7. 그죠? 될까요? 근데 X가 10-X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루트 7이 다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10-X가 X보다 크니까 2X는 10보다 작으니까 X는 5보다 작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몇 번이야? 몇 쪽에 몇 번이야? 이것도 89쪽이야? 90쪽에 14번? 89쪽이라고 할게. 자, 볼게요. A, B, C, D에서 점 P는 A를 출발해서 매초 2의 속력으로, Q는 B를 출발해서 매초 3의 속도로. 자, 그러면 T초 후면 요 길이가 2T일 거고요. 이 길이가 3T일 겁니다. 그죠? 맞지? 그러면 PB의 길이는 몇이야? 24 빼기 2T죠. BQ의 길이는 몇이야? 3T야, 그지?
자, 넓이가 몇이 되고 싶대? 2분의 1 곱하기 3t 곱하기 24-2t인데 그게 몇이라고? 96이래. 될까요? 3t 2를 여기로 놓을게요. 2분의 1을. 될까요? 만약 3, 그리고 3도 까버리죠. 32. 됐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t는 32.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는 0. 마사, 마팔. 그죠? t는 4 또는 t는 8이지. 잠깐만. 근데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t가 24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지? 그리고 3t가 36보다 작아야 되거든. t는 그래서 12보다 작아서 둘다 돼요. 둘다 t는 12보다 작다는 걸 만족시켜서. 4초 후 또는 뭐라고? 8초 후라고. 될까요? 자, 얘는 몇 쪽에 몇 번이야? 이게 이제 저건가? 익힘책으로 간 건가? 234쪽에 233쪽에 1번. 익힘책이죠. 자, 한 해가 이었다는 건 해는 대입했을 때이 식을 성립시킨 놈이야, 그지? X에다 2를 대입하면 4A 빼기 8 빼기 8이지.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8 빼기 8 돼요? 그럼 4A는 16, A는 몇? 답이라는 거죠. 왜? 되십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야. 중근이라며. 근데 니네 지금 판별식 D도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럼 중근을 이렇게 나와요. 알파라 하면 왜? x제곱 마이너스 k-2x 플러스 16은 x 빼기 알파의 제곱이야.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k-2x 더하기 16이랑 같아, 그지? 그럼 알파 제곱은 16이므로 알파는 4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4야, 그지? 알파가 4이면 마이너스 2알파, 즉 마이너스 8인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서 k는 몇이야? 10이야. 알파가 마사이면 8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서 k는 마이너스 6이야. 그죠? 이렇게 모두 구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몇 쪽에 몇 번? 2번, 이게 2번인가? 233쪽?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233쪽이야, 얘도? 이거 우리 했었던 얘긴데. 닮음 이용할 겁니다. ABC와 APB. ABC와 APB. 닮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X면 CP의 길이는 잠깐만, 헤이 봐봐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지? 닮음이니까 그치? 이 각도도 같지?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나? 여기가 이 동그라미죠. 외곽의 성질. 돼? 됐어? 그리고 잠깐만. 동그라미가 몇일까? 여기가. 헤이, 헤이, 들어. 동그라미가 36도 맞나? 왜? 이렇게 가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 거 맞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된다고.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CP의 길이는 몇이야? 1이야. 될까?
됐어요? 예. 두 번째, x의 값을 구할 건데 닮음 이용할 겁니다. 요 길이가 x-1이죠. 여기도 x-1이에요, 그죠? 그럼 x-1 대요 길이 대 1은? 됐죠? 이큰 삼각형으로 봅시다. 1대 x입니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가 1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됐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반의 제곱, 아니, b제곱 마이너스 ic 5죠. 근데 양수해야 되니까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엔드. 됐죠? 이게 몇 번이라고?